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에서 이런 부분이 헷갈린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부끄러워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면 그런 특별히 여러분이 이런 부분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런 것부터 이제 해결하고 나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혹시 있으시면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잘 몰랐어요. 응. 두 번째 강의 들으면서 응. 알게 됐고 응.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응. 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궁금한 거 하나도 없으세요? 참, 박사님들이시네. 저는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성경 보니까, 이거는 왜 이렇지?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물어봐도 궁금증이 안 풀리면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쭉 해서 참 항상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 어떻게 이 말씀 이해가 안 가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궁금한 게 없으신 거예요? 네? 너무 많아서 까먹었다고요? 배부르시겠네. 많이 까먹었어. 예? 너무 많아서 생각나면 이제 한번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뭐 아담과 이브도 알고 뭐 선악과 나무도 알고 뭐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걸 아주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우리가 2장에 가보면 자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 잘못 번역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이 맞는 거예요. 생명체가 되었다 하는 말은 결국 흙으로 만든 사람은 완성품이 됐을 때는 살아 있어요, 죽어 있어요. 죽어 있다.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순간까지.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그것을 확실히 하시고, 즉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다. 생기 곧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다. 아무 조건 없이. 그렇죠. 쥐들도 살아있고, 뱀도 살아있고, 벌레도 살아있고, 모든 살아있는 것은 저절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줬기 때문에 살아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은 사람을, 그 생명체들을 만든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을 창조주라 그럽니다. 창조주라는 말은 이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라. 그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아시죠? 그냥 만들었다 그러면 뭐 만들은 뭐이다. 그러고 지나가면 아무 여러분 유전자의 힘이 될 거 하나도 없어요. 만들었대? 만들었겠지. 왜 만들었을까? 아름다운 손. 네? 사람에게. 네? 그렇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신약 성경 세 번씩이나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게 말이 돼요? 사랑이기 때문에 창조하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안 만든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목적은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안 만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요즘 젊은 부부들은 그렇게 생각하던데요. 그렇죠? 자식 낳아서 이게 학비, 뭐 과외비에다가 뭐 하려면 안 만드는 게 편하겠다. 그래서 안 놓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를 희생할 만큼 자녀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마음이 어떻게 점점 식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개를 한 마리 키워보니까 이 개 키우는 것도 상당히 책임이 크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이렇게 가만히 있자. 밥을 언제 먹었지? 배고프지 않을까?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이제 목욕할 때가 됐나? 이게 그냥 뭐 한 마리를 책임지고 키운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생명체들을 온 지구상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인간을 만드시고 그것을 책임지시고 키우신다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보통 사랑이 없는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은 만들 이유가 없어. 뭐 혼자 편하게 지내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재미있으려면 하나님의 재미는 뭐가 가장 큰 재미일까? 사랑을 주는 재미가 제일 그렇잖아요. 재미 중에 사랑을 주는 재미가 최고다. 물론 사랑을 받는 것도 재미있지만 성경은 주는 것보다 받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주는 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은 주시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줄 데가 없으면 나는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랑을 줄 것이 없으면 이거 참 답답할 노릇이고 할 일이 전혀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부려먹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부려먹으려고 만들었으면 우리에게 우리를 뭐예요? 섬기고 싶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싶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섬기고 싶으니까 우리를 많이 만들수록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더 좋아. 그래서 모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은 나를 만들어서 나를 섬기고 싶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암세포가 내 몸 안에 생기면 그 암세포를 죽여주는 일 다 하신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명령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제가 참 이거 재밌구나 하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저 사랑이가 좀 다른 강아지보다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을 많이 먹어요. 그 참 희한하대요. 그 어릴 때 조금 할 때부터 월등하게 물을 많이 마셔요.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때 여기 세 마리가 같이 있었는데 이제 데리고 너럭바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들로서는 그 굉장히 힘든 코스야. 그럼 이제 숨이 핥닥핥닥 거리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조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두 마리는 물 조금밖에 안 먹어요. 하다 끝났는데 사랑이는 계속 먹어요. 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거는 물은 이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물이 조금 오래된 물 있죠?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새 물을 떠줘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사랑이 물그릇 있잖아요. 그 빨간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거를 화장실에 그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를 손으로 잘 닦아야 돼요. 이제 물 해가지고 그게 뭐가 묻어서 물이 깨끗해도 미끈미끈해지더라고요. 그거를 뭐 일명 물때라고도 뭐 부르는 것 같은데 그거를 다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닦아서 깨끗한 물을 새 물을 받아서 그 마당을 건너서 제가 이러고 들고 가야 돼. 꼭 종로릇이야.
근데 사랑이가 앉아있으면 사랑아, 물 먹어. 그러면 이게 깨끗한 물이면 먹고. 그래서 물이 하루 지나면 안 먹어요. 하루밤 지나면. 예. 네. 그 참, 그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거, 물 날라드리잖아. 대령해 드린다고.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얘들은 갖다 줘도 먹기 싫으면 어떻게? 고개 돌려버려요. 싫어. 그러면 영판, 응? 종이야. 그렇죠. 예. 예? 네? 질문. 예. 예. 네. 하나님 뭐? 자.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예수님도 안 오시고. 그렇죠. 아무것도 했을 없잖아요. 예. 예. 저런 질문을 해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랑 얘기는 거기서 끝내고. 그래서, 창조주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창조 안 하고는 못 베겨. 그래야만 사랑을 줄 대상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줄 대상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내가 사랑을 줄 대상이 아무도 없어진다면 내가 구태여 살아있으면 뭐 하나. 라는 이런 공허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만 그 시간과 공간이 채워지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죄인이 되고, 그래서 아담의 그 후손들,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제 보내서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다 미리 알고 계셨냐? 이제 이 얘기죠. 그렇죠? 예, 이거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부분은, 지난 두 시간 동안 이제 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는지 기억납니까? 예. 이제 이거하고 꼭 같은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을 보니까, 사실 제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생기면 이 T세포들이 암세포로 접근해가서 암세포를 죽여버린다는 이것을 우린 몰랐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80년대나 가서 드디어, 아, 저렇게 우리 몸 속에 있는 저 작은 동글동글한 세포를 T세포라고 이름을까지 붙여주고, 저 T세포가 하는 일들이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자연치유한다는 사실을 졸업하고, 제가 졸업한 것이 1967년인데 한참 10년이 넘어서 드디어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T세포까지 만들어서 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암 걸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암 걸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우리를 어디다가 만드셨으니까, 이 지구에다가 만들었으니까. 이 지구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예, 흑암과 공허와 예, 혼돈. 이것은 빛이 없는 곳, 곧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대신에 오직 사망만 있는 곳, 곧 뭐예요? 사단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 여기 와서 여기에 가두어져 있는 그것을 땅 위에 땅에 있는 감옥 곧 뭐요? 지옥이라는 곳에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 인간은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에 다시 어떻게 빠져들어 가게 되어 있었죠. 그 조건적 사랑에 빨려 들어가니까 우리의 생각도 조건적 사고방식이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단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말 잘 들으면 상 줄 거고 말 안 들으면 각오해.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심지어는 내가 낳은 내 자식에게까지도. 예.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 지구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변질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셨죠. 즉 다시 말해서 선악과 나무를 따 먹을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은 아셨어. 자,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아주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고 흥미진진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냐는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은 이제 그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하면. 자, 그러면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 따먹지 말라. 이거 따먹으면 뭐예요? 너희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라. 어떤 나무?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 네. 모든 나무. 모든 나무에는 자, 여기 보시면 구절에 보면 온갖 각종 열매를 맺는 먹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그래놨죠? 그래놓고 어떤 나무를 마음대로 따먹으라고? 온갖 나무, 모든 나무. 그렇죠. 자, 이게 이 구절에서 모든 나무는 뭐예요? 예, 네.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따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를 자라게 하셨다. 이게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야. 그런데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무슨 나무를 먹어라? 모든 나무를 먹으라 그랬잖아. 아시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은 이걸 몰라.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따먹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딱 어떻게 생각해요? 선악과 나무는 안 되고 이거는 이것만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든 나무를 따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15절로 갑시다. 뭐 16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뭐예요? 먹어라. 자, 이 말 자체는 무엇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내가 온갖 각종 맛있는 과일 나무를 다 만들어놨는데 모든 나무는 네가 뭐예요?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어떤 나무 따먹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다.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자,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거 보면은 딱 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보장하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선택은 너희가 만든 나무를 만든 거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먹고 싶은 것은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다 모든 나무를 다 따먹어라. 자, 보세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모든 나무에는 선악과 나무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포함시켜서 모든 나무를 네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나무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왜? 그걸 먹으면 너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먹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 나무를 먹은 결과. 그런데 하나님이 그 먹으면 죽는 나무를 왜 거기다가 만들었냐? 이것도 물어봐야 돼. 그렇잖아요. 그 참 별 하나님이 다 있어. 먹으면 죽는데, 그 먹으면 죽을 나무를 왜 거기다가 세워놨냐?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 생기, 곧 생명. 생명을 받아서. 네. 이 동산 중앙에는, 그렇죠? 우리가 구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자.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하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자꾸 이 나무를 선악과 나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말은 틀렸어요. 이게 그게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하여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생명나무는 tree of life. 그 다음에 the tree of 뭐예요? knowledge. 날려진 지식의 나무. 무엇을 구별하는 지식의 나무? Good and evil. 즉, 선과
악을 구별하는 지식을 공급하는 나무. 뭐가 옳고 뭐가 악하다. 그거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식의 나무.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는데, 네.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고, 뭐는 먹어라? 생명을 주는 나무. 그 생명나무는 무조건적 사랑의 나무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딱 보면 놀랍습니다. 뉴스타트는 무슨 의학이에요? 생기의학이야. 그렇죠. 생기가, 하나님의 생기가 모든 것을 치유하신다. 맞죠? 그 생기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이다. 그 생기, 곧 생명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랑나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래서 생기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거부하고, 사랑보다는 사랑이 어떻게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러면서 우리는 자꾸 의학적 지식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서 배웠던 의학은 지식의학이에요. 거기에는 사랑은 전혀 발 디딜 틈이 없어. 사랑이 병을 고친다.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사랑이 병을 고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말씀은 유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쳐놓고, 그 생기를 제쳐놓고, 계속적으로 무슨 약을 먹으면 낫는다, 뭐를 어떻게 하면 낫는다, 자수 인간의 기술과 뭐예요? 지식만 따라간다면 죽는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쪽을 따라가다가 어떻게? 안 되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서, 아, 이런 뉴스타트라는 게 있었구나. 이래서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걸 딱 받아들이니까, 그게 생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꺼졌던 유전자가 딱 켜져서 드디어 유전자가 켜지면서 T세포 안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딱 켜져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이 생산되니까 암이 어떻게 치유되더라. 이것이 드디어 여러분은 생명나무를 어떻게 발견한 거야. 이때까지는 다 무엇을 추구했어요? 가만히 있자. 어떤 방법이 없을까? 무엇을 하면 어떤 그런 새로운 연구 결과가 없을까? 거기에는 생기가 없어. 꺼진 유전자를 켤 수 있는 뭐가 없어? 힘이, 에너지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거를 끝까지 추구하는. 하면 결국은 생명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무엇을 계속 따라간다? 지식을 따라가다 보면, 생명 없는 곳으로 자꾸 가다 보면 결국 나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세상에서는
최고의 병원에서 최고의 검사와 최고의 치료와 최고의 약, 그로 치료를 지난 몇 년간 받아오시다가 점점 악화됐는데, 그래서 뉴스타트. 왜냐하면 오랜 수년 동안 치료하다가 그 최고의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해서 그랜드도 불구하고 점점 암이 자꾸 퍼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해서 제가 만났어요. 그런데 만났는데 이제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치료 그 역사를 보니까 하여튼 이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최첨단 지식적 의학을 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했는데 결국 지식만을 어떻게 계속 따라갔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더 악화됐다. 그런데 저를 만나자고 한 것을 제가 이제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같이 있던 분들이 자꾸 저보고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자꾸 제가 하는 얘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상구 박사님 뉴스타트에서 암이 나은 사람이 많다는데 박사님은 어떤 방법을 쓰십니까? 그 방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나중에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기라는 말을 뭐 자꾸 언급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참 그날 그분이 돌아오면서 아, 참 그분이 그 꼭 이제는 최고도의 인간의 지식을 그만 추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곧 생기, 죽은 흙으로 만든 죽은 아담도 살아나게 하신 그 생기,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나흘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사랑을 줘서 나사로를 살린, 그것은 인간 차원이 아니고 그거는 신의 차원, 하나님의 차원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옮겨야 돼. 지식에서 생명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나무는 tree 아닙니까? 그렇죠? tree of 뭐예요? knowledge. 네,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 지식나무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한국서는 그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선악과나무.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의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 수준을 넘어선 생명. 우리가 지식으로는 계란을 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생기가 와야 계란이 병아리가 돼.
그렇죠. 그 신운에 있는 모든 유전자를 다 켜가지고 병아리 심장도 만들고 병아리 눈도 만들고 병아리 간도 만들고 이래서 병아리를 만드신다. 인간의 기술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래서 자 이제 그래서 이 지구에다가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죠. 그렇죠.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암에 걸렸을 경우에 암을 낫게 하는 길도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암을 낫게 하는 길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암에 걸릴 것을 아셨다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사단이 와 있는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암에 걸릴 것을 아신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단이 인간에게 무슨 생각을 주입할 거예요? 조건적 사랑의 생각을 주입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사단의 생각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옳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단은 거부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사단이 거부했는데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를 어떻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해서 결국 하나님이 거부한 그대로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는 생기를 실제로 거두어 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 지구에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변질될 것을 또는 병날 것을 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다 인간을 창조했다고요? 우주 통일. 그러니까 이거를 다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다 올바로 이해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다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셨다. 그래서 하늘에 전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얘기에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 지구를 창조, 인간을 여기서 지구에서 창조해서 이 세상을 이제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알았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성경에 그 말이 있는지 자 에베소서 1장 보시면 곧 언제 창세 전에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내가 지구에 창조할 인간들이 내가 지구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이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이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에 조건적 세상에 인간을 창조해 놓으면 반드시 암에도 걸리고 뭐예요? 우울증에도 걸리고 흠이 뭐예요? 생겨 안 생겨? 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어떻게 다시 거룩하고 흠이 어떻게
없게 하려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도록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셨고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창세 전부터. 그렇죠. 좋았어요. 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그래서 우리는, 우리 지구상에 창조된 우리 인간은 택함을 받은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창조된 인간은 다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 과업을 위한 뭐예요? 동역자로서 선택받은 존재들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흠이 생긴 것을 흠이 뭐요? 없게 하시고 더러워진 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흠이 생겼는데 암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성질도 고약한 성질도 생기고 이렇게 흠 생긴 우리들을 어떻게 어떻게 자기의 뭐예요? 아들들이 되게 하셔. 자녀가 되게 하셨어.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 자녀로 삼아주셨어. 삼아주신 목적이 뭔데?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아. 우리는 흠이 있어 없어. 흠투성이야. 뭐 여기 흉터도 있고 여기 잡티도 있고 뭐 흠투성이야. 그 왜 우리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흠 많은 우리, 거룩하지도 않고 더러워져 버린 우리를 왜 자녀로 만들었어요? 여기 써놨잖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뭐예요? 그 생긴 흠을 없애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았다. 이 말이 구원해서. 흠이 없어지면 구원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이니까 구원하셨다. 이 말이야. 왜? 그래야 구원을 해서 자기 자녀가 되게 해야 자기가 뭐를 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남의 소유인데 아직도 저 집, 집을 보니까 저 집이 참 마음에 들어. 근데 저 집은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면 저 집을, 리모델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재건축을 못 해요. 재건축 하려면 허물어져가는 저거를 어떻게, 내가 어떻게, 내가 사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좀 믿으시라,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천국 갈란가 모르겠다 이런 소리를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란가?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기 소유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뭐요? 하셨으니 하셨으니
하실 예정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이게 너무 엄청난 얘기요. 했어. 벌써 하셨어. 그러니까 그거 좀 믿으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예, 믿기는 믿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하나를 갈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재건축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재건축해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흠이 있으면 뭐요? 흠이 없게 하시고 계시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신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와 똑같냐 하면, 우리 동서, 우리 집사람 바로 동생, 남편, 저하고는 동서지. 우리 그 동서가 돈 잘 벌어요. 저를 참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게 이제 뉴질랜드에 그 밀포드 트래킹 코스가 있어. 그게 4박 5일 코스예요. 그러니까 5일 동안을 매일 하루에 6시간 한 7시간씩 걸어요. 그 얼마나 장거리를 걸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걸어야 돼. 그것도 배낭을 메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너무 경치가 좋아. 그래서 아름다운 트레킹 코스로 이름이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4박 5일이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4박 할 때마다 그 숙박하는 장소가 꽤 좋은 호텔급이에요. 그러니까 밥도 음식도 뭐 저녁 식사만 하자고 해서 아침 식사고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잘 나와요. 딱 호텔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경비가 비싸죠.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가고 싶은데 그 경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우리 실력으로 부부가 같이 가는 건 너무나 큰 지출이야. 그래서 천국이 보장돼 있는데 꼭 가야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동서가 저보고 형님 이번에 한 건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 저도 가고 싶습니다. 모실 테니까 같이 가시죠. 대박! 그런 거를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내 실력으로는 못 가는데 동서가 은혜를 베풀면 갈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가 아니면 못 가는 데다 이 말이야. 내 실력으로는 안 돼. 그 너무 돈이 많아. 크아! 좋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며칠 후에 카톡 탁 문자가 왔는데 이상구님, 이은숙님의 밀포드 트래킹 모든 여행 경비가 완납되었습니다. 은혜야, 은혜.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우리 동서가 은혜를 베푼 거야.
나는 이제 가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네, 가게 돼 있어. 그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우리 모두를 우리가 거룩하지도 않고 흠투성인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 밀포드 뉴질랜드 트래킹에 가게 했다 이 말이야. 그것을 구원이라 그런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 켜져요, 안 켜져요? 이렇게 생각을 해라, 하라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은 제가 준비를 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그런데 이런 말은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해. 응? 그래서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제는 가는 거예요. 가게 돼 있어. 그 날짜만 기다리면 돼. 응? 다 돼 있다니까. 응?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천국 여행 경비 다 뭐예요? 완불 하셨다니까요, 완불. 네. 완불 하셨다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그거를 하나님은 믿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진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유전자 켜져 안 켜져? 켜지죠. 대박!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믿고 살아가라 이 말이야. 이 어려운 지옥 같은 이 세상을 이거를 믿고 살아야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아프고 죽을 것 같다가 유전자가 다 꺼져서 암에 걸려도 이거를 믿으면 암이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거를 믿음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몰랐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하려는 실험을 한 거예요. 사단과 악령들이 자꾸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는데 너희들이 내가 인간을 여기다 만들어 줄 테니까 인간을 조건적으로 한번 뭐요 만들어 봐.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죽어. 그리고 그러다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유전자가 켜져서 살아난다. 이거를 보고 이거를 보고 너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건적 사랑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깨닫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와라.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성경에서 좁은 길을 하고 넓은 길을 말하는 좁은 길을 가라 하잖아요. 예.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적다 하고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에 네. 하나님이 이제 예정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좁은 길, 넓은 길. 예. 모든 사람은 이렇게 확실한 길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뭐요 제시해 놨는데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런데 사단은 이거를 다 조건적으로 변질시켜 놨다.
그래가지고 온갖 종교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모든 종교들은 다 이렇게 조건적으로 만든 사단의 작품인데, 사람들이 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미 해결해 놓은 것을 믿지를 않고, 다 조건적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교회에다가 어떻게? 많이 갖다 바치고 기증을 해야 되고 새벽기도도 꼭 나가야 되고 주일 하루 빠지면 큰일 나고 전부 조건적으로 만들었대. 이 조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넓은 길이야. 그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가다가 보면 그 끝은 뭐예요?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보지 못하는 장님들을 몰고 간다. 그것은 사단이 인도하는 길이다. 그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이게 우리가 이미 조건적으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짜로 구원을 이미 자녀로 삼아 놨다는 말이 믿겨 안 믿겨? 그게 우리가 사단의 그 조건적 세뇌를 받아 이게 안 믿기니까 이런 것을 믿으려면 반드시 성령이 도와줘야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천국으로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성령을 보낼 거니까. 그 성령이 와서 나에 대하여 다시 모든 것을 깨우치게 해줄 것이고 진리를 깨닫게 해줄 것이고 너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 없이 믿으면 그럼 우리 구원 받았다고요. 하하, 대박이네. 그럼 뭐 우리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운 진실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믿을 때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 같은 이런 놈도 구원을 뭐요?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구나. 이건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 기쁜 소식을, 이거는 누구에게나 누구든지 알아야 될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가르쳐 주면 유전자가 켜지고 병도 나, 암도 낫는다니까. 그러니 나는 이런 일, 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거야.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천국 못 가. 이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싫어도 어떻게? 하나님 시킨 대로 살아. 그 길은 넓고도 넓은 길이야. 그거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회 안 나오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교인들보다 더 정직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런 사람들. 그거 다 조건적 생각이에요. 나는 참 정직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나같이 정직한 인간을 천국에 안 보내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됐죠. 이랬어 하면서. 제가 그랬다고 옛날에. 아시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정직성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 정직성이 아니라 누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정직해도 내 실력으로는 밀포드 트레킹을 못 가.
우리 동서의 은혜로만 가. 내 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글렀어.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뭐요? 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간다니까. 우리의 정직성이고 뭐고 이거는 상관이 없어. 그렇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그렇죠? 아, 이렇게 다 해두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의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취미도 고약하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고 이거 다 먹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면 죽을 나무를 왜 만들어 놨냐 이거지. 네.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겠다는 거야. 죽는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죽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악과 나무도 에덴의 동산에 만들어 놓으신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떠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택도 인간이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다. 너는 나를 떠날 수 없어. 그 선택은 너는 못해.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버려요? 로봇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아무런 선택권이 없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로봇들의 대장님이 될 생각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 알겠지? 시킨 대로 안 하면 벌 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살 수가 없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자기가 만든 모든 인간이 자기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자기의 사랑을 받으면 여기서 반응이 마음속 깊이에서, 하, 우리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를 알면 마음속 깊이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사랑과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싶으신 분이니까 선택의 자유를, 그런 선악과 나무까지도 따먹고 죽을 수 있는 선택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려고 손을 착 내밀었을 때,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게? 그 손을 쫙 뻗어서 손을 딱 대고,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이 년아. 그랬을 거예요. 왜 죽으려고 그래? 이거는 선택 못 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인간의 그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까지도 희생하실 만큼 인간에게 선택권을, 그 자유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다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다. 말이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교회에서
자, 11조 많이 내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뭐를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충분히 잘 지켜야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저는 이거를 신율법주의라고 그럽니다. 그 구 유대인들의 구열법주의는 예수님이 없애버렸는데 십자가 이후에 또 이상한 율법이 생겼어. 그래서 뭐 그래서 참 우리 사람들은 이 조건적 사고가 딱 사고로 세뇌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조건적으로 빠지려고. 조건적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는 뭐예요? 자꾸 쉬워. 예. 네. 그런데 조건적으로 해봐야 우리 속에, 마음 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사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나 정도면 천국에 보내주시겠지, 뭐. 이거는 사랑이 아니야. 나는 할 의무를, 나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수했으니까. 그 조건으로, 너는 내 시킨 대로 잘 했군. 그러면 천국 들어가. 그런 천국 가놓으면, 그 천국에 온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일까? 예, 폼 잡는 사람. 나 이만큼 해서 왔어. 너는 얼마만큼 했냐? 난 이만큼 했어. 야, 넌 나보다 더 많이 했네. 근데 천국 가서도 서로 폼 잡다가 볼일 다 봐. 참 괴로운 천국이지. 여러분. 그래서 그런 조건적 세상으로부터 탈피하라.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라. 무조건적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것을 깨닫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잘 이해를 해야 돼. 확실하게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기뻐지고, 이야, 그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그 성경 말씀이, 말씀 속에 어떻게 사랑이 나타나 있는가를 더 깊이 알고 싶고, 그것을 알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누어 받으면 그들도 기뻐해서 박수를 치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켜져서 암이 낫고, 이렇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이미, 예?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뭐예요? 되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는, 예?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예. 그렇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그랬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죽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자체가 너희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걸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안 죽어도 죽은 걸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특히 로마서 6장에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직도 안 죽었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어떻게 여길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그 믿는 믿음 하나로 나를 이미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죽은 자로 그리고 예 예수 하나님을 대하여는 뭐예요? 이미 부활한 자로 여겨 주시겠다는 거지. 그렇죠? 여겨 주시겠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겨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너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고 나는 꼭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안 죽었어도 새 사람이 안 됐어도 나는 너희를 새 사람으로 어떻게 여기고 있을 것이다. 너는 믿어달라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딱 하나만 다시 로마서 4장. 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 행함이 없어도 율법을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또 탐내지 말라 그런데 또 탐을 냈어. 행함이 없어도 그래서 또 탐을 내고 또 남을 미워하면 하는 그러고 살고 있더라도 그런 나 같은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왜 의롭다고 하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피 흘려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그런 하나님 무조건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뭐가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됐어 안 됐어? 아직은 안 됐지.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아들 예수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영생을 가진 걸로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여겨주실 때는 하나님 마음이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해. 그래서 안 변하니까 어떤 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다고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예수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까 너는 살았다. 너는 내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실상은 아직도 흠이 많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 그 부분은 내가 성령을 보내서 네 안에서 그렇게 되도록 내가 책임지고 한다고 약속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을 믿으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은 믿으신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면 에베소서, 저는 에베소서가 참 좋아요. 자, 여보세요. 죄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뭐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우리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늘나라 천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예요? 앉히셨다. 우리는 속초에 앉아 있잖아요. 무슨 하늘에 앉아 있어. 그것은 이미 우리는 여기 앉아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이거를 이루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천상에 뭐요? 앉은 사람들이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감사합니다!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 네. 그 이제 질문이 이제 슬슬 기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꾹 참고 누르고 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질문할 때 뭐 좀 쑥스럽거나 쪽팔린다 싶으면 그냥 써내세요. 무기명으로. 아시겠죠? 진짜 간단하게 질문을 딱 써서 여기다 딱 놔두시면 제가 대답을 자세히 친절하게 네. 네. 상냥하게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자신의 궁금증이 풀려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는 이런 2부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사고방식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뜻 없이 우연히 이 지구상에 그냥 태어난 그랬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그 우주 통일의 동역자로서 귀중한 사명을 띠고 태어난 존재이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사단의 조건적 함정에 빠져서 결국 이렇게 암도 걸릴 수 있고 그런 상황에 빠졌을지라도 다시 하나 사단의 그 조건적 사고방식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 되어 우리가 꺼진 유전자들이 우리들의 꺼진 유전자들이 그 생기를 받아 켜지면서 놀랍게 치유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역시 사단이 주장하는 조건적 사랑은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진리이며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질병도 치유되며 정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